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1,400원 환율을 넘어가는 게 한 세 번인가밖에 없거든요.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재작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 떠졌을 때만 1,400원 올랐지 그 뒤로는 1,400원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1,370원이라고 하는 환율은 1,400원이 내다보이는 환율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그 절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수준인데 우리 또 IBK 연금보험 박정현 정권운용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박사님. 네, 어서 오십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방금 갑자기 안녕하세요를 했는데 어서 오세요라고. 아니, 어서 아직, 오세요가 나. 네, 아직 그러니까. 직업병이 안 고쳐졌나 봅니다. 직업병이. 예. 그래도 우리 또 박 박사께서 이제 또 패널로 나오신다니까 저는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기대가 커요. 또 진행할 때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막 여기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올라왔는데 예. 예. 또 우리 패널 분들께 또 얘기할 기회를 좀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고. 제 의견을 얘기가 좀 조심스럽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좀 패널로 좀 나와서 좀 제 생각도 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하고자 이렇게 또 포지션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스 라이브가 그동안에 또 제작진의 취지가 이렇게 WMC로 가면서 시장 전문가와 또 이렇게 전문 아나운서 내지는 MC분하고 이렇게 같이 갔던 게 그냥 단순하게 질문지만 읽으라는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많은 또 시청자분들 가운데 왜 손님 불러놓고 진행자가 사회자가 말이 많냐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냥 두루두루 네. 들으시면서 취할 건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오늘 뭐 연준 얘기도 하기도 해야 되고 네. 뭐 CPI, PPI도 이런 게 역시 시장에 한 번씩 휘젓긴 휘젓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금통위 얘기 먼저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통위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네. 역시 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국내 경제 또 국내 통화 정책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제 그 차원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그래도 금통위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은 지난 며칠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좀 변화 가능성이 많이 좀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뭐 3월부터 당장 금리나 시작해 가지고 뭐 올해 6번 한다라는 게 연초 분위기였는데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설레발. 설레발. 예, 한참 설레발. 전문 용어.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의 기대가 이제 연준에 맞춰졌는데 최근 모습은 거기서 한 벌 더 나가서 이제 금리나 시기도 6월이 아니라 뭐 하반기 네. 가을로 늦춰지는 거 아니냐 또는 일각에서는 아예 금리나를 못하고 심지어 뭐 외신에서 노컷 얘기 나오대요. 노컷 플러스 금리 인상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그것도 또 설레발겠다. 그것도 또 금리 인상 예. 또 거꾸로 약간 다른 예, 방향으로 예, 또 이렇게 예. 쏠리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그림은 미국이 한 6월부터 금리나 시작을 네. 하면 우리는 뭐 한 7월 정도면 금리나 하지 않겠어? 뭐 이런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이제 후퇴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이 과연 기존의 스탠스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미국이 금리나를 못 하게 되면 한국도 금리나 못하고 계속 올해 연말을 그냥 보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속에 이번 금통위를 맞이했는데 예. 다행인 것은 이제 하는 총재의 말씀은 예. 미국의 통화 정책이 꼭 금리나를 먼저 하지 않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검토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도 이른바 탈동조화 우리는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에 맞는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자구적으로 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오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연준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근데 그 대전제가 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따로 갈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통화 정책의 피봇을 전제로 한 거죠. 예.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거꾸로 이제 올해 금리는 아예 없고 혹시나 금리는 한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하는 입장에서는 또 독자적인 길을 가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죠. 또 상당히 좀 기대도 있지만 이 국내 통화 정책의 한계도 오늘 상당히 많이 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는 FMC는 그 스테이트먼트 성명서라 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통방이라 그러죠. 우리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라는 아, 통방문. 통방 예, 그러는데 예. 거기 문구에서 뭐 특별한 변화는요? 가장 이제 사실은 오늘 시장만 보면 예. 금통이 시작하기 전에 그 기자간담회가 11시 10분 정도 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리 결정이 한 9시 50분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10시 반 정도에 통화정책 방향 문이 나왔어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과 달라진 게 기존에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문이 그 어떤 문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장기간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오. 그래서 이 장기간이라는 말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벌써부터 시장은 그 금리 막 하락하고 또 환율로 막 올라가고 도비시안 스탠스가 이미 좀 엿보이는 그런 통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국내 채권 시장에서 금리 내리고 환율 뛰고 한 게 지금 오늘 금통의 영향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상당히 크게 영향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오늘만 본다고 한다면. 오늘만 본다고 한다면. 네네. 그래요. 물가 진단은 어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한은 총재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오늘 총재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가 예 뭐 이렇게 보면은 통화정책을 얘기하면서 뭐 왼쪽 깜빡이를 켰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런 옛날에 그 한국은행 정책에 대한 비난도 있었잖아요. 뭐 깜빡이 넣고 저 뭐야 저기 네. 어? 저 국내동 톨게이트에서부터 깜빡이 넣고 대전까지 갔다는 둥. 그렇죠. 어.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약간 조금 그 약간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이제 총재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입장은 깜빡이를 킨 게 아니다. 근데 깜빡이를 켤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그 워딩이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일단은 방향성은 여기서 말하는 깜빡이를 켤지 말지는 금리나 깜빡이지 금리상 깜빡이는 아니거든요. 이제 금리 올리는 쪽은 아니겠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네. 우리가 금리 인하를 시사할지 말지를 지금 검토할지 말지는 아직 그거 자체를 검토하고 있다. 아,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언제 깜빡이를 킬 거냐? 네. 깜빡이를 키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 뭘 거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물가 지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 지표가 뭐 크게 보면은 CPI가 있고 코어 CPI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코어 CPI는 한 2.4 정도로 낮아요. 우리가? 예, 우리가 3월 기준으로. 어? 근데 헤드라인 CPI가 3.1로 높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헤드라인 CPI는 뭐 변동성이 큰 뭐 유류라든가 에너지, 농산물 가격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사과 값이네, 뭐 농산물 가격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3월달에 이제 물가 지표가 다시 3.1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그 타겟은 이제 수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이런 뭐 유류라든가 농산물 가격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코어 CPI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코어 CPI만 보면 2.4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는 레인지라고 할 수 있겠죠. 수준만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가 저렇게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CPI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코어 CPI만 보고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둘 다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한국은행도 장담할 수 없다. 그게 언제 그런 시기가 올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헤드라인 CPI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은 유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산물 가격인데 예. 농산물 가격은 뭐 흔히 말하는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게 유가인데 지금 뭐 저도 오는 길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뭐 보복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 예. 호르무즈 해협 뭐 다시 또 잠근에 만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이 또 뭐 출항했나 보던데 그렇죠 벌써 유가가 85불 86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유가가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 유지하거나 90불 100불을 간다라고 하면 어쩌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으로 계속 끌려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조금
그래도 안정만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가 약하니까. 그래서 코어 CPI는 내년도 말, 올해 말 정도 되면 한 2% 정도, 지금 2.4에서 2%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헤드라인 CPI가 계속 이 유가나 농산물 가격 때문에 저렇게 위에 있으면 코어 CPI만 보고 금리 인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얘기한 게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참 모처럼 좀처럼 꺼버란 싶다가 아니 편의점에서 껌한통 사는데 1,000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1,200원이더라고요. 이게 몇 년 만에 오른 껌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단숨에 20% 오른 거고 네. 제가 산 며칠 전에 산 그날 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체감하는 거는 뭐든지 한 번씩 모처럼 뭘 살 때 보면 뭐야 값이 이렇게 올라서 가던 식당도 뭐 만 원 받던 거 갑자기 12,000원 받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맨날 뭐 2.몇% 이런단 말이에요. 3%도 안 되고. 네. 이코노미스트로서 지표 쭉 워치하는 분으로서 뭐 지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네. 우리의 생활 물가는 상당히 괴리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그 우리들은 이제 가장 물가가 튀는 것들을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과 가격이 올랐다. 뭐 기름 넣을 때 뭐 옛날에는 한 7만 원이면 만땅 채웠는데 지금 8만 원에도 뭐 안 차더라. 예를 들면 이런 그렇죠. 거. 이런 게 이제 크게 와닿는데 이제 소비자 물가라 하면 이제 전체적인 바스켓들이 이제 주르륵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전기 가격이라든가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억제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는 괴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도 몇 번, 한 두 번 정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물가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죠? 라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거죠. 네, 네, 한 두 번 그렇죠. 정도 저를 네, 이렇게 네. 바로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1% 네. 지금 두 달 연속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3% 물가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이 물가가 높았으니까 그 높은 물가에 대고도 또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어쨌든 물건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계속 이거 물가가 비싸지고 내 돈의 수중에 있는 돈은 자꾸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지표와 이 실제 체감의 어떤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한은에서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설령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인하 쪽 깜빡이지 인상 쪽 깜빡이는 아니다. 그렇죠. 오늘 금통위가 우리가 깜빡이를 켠 것은 아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꼭 연준하고 동조화될 이유는 없다. 연준 내리고 났으나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고 보지는 마라. 그렇죠. 뭐 요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 네. 워낙 시장이 또 빨리 반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하라. 채권 가격 상승. 네. 환율은 워낙 약세. 네네. 그래서 뭐 1370원도 훌쩍. 맞아요. 그리고 오후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 쎄해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이제 한은에 지금 의중이고 시장에 던진 메시지를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인플레가 어떻게 되면 그래서 중앙은행의 제일 대빵인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네네. 한번 우리 박 박사께서 보시기에 인플레 진단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인플레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정책을 뭐 얘기하면 뭐 좋겠지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예, 게 예.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거의 우리나라 한 70에서 80% 정도 결정이 되어 버리고 나머지 이제 1, 20% 정도만 이제 고유 요인을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다만 이제 오늘 총재는 그래도 미국이 다시 금리 인상하는 것만 아니면 우리 요인을 이제 조금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다 이제 이 정도인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물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미국의 물가 지표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저도 제가 연초에 생각했던 물가 궤적하고 지금 많이 틀어졌거든요. 연초에 생각했던 거하고 네. 제가 그 아마 인포맥스 라이브의 패널로 나온 건 제가 한 작년 11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제 다시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정확하게 합시다. 물가가 하락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예요. 아유 이거 또 혼나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물가가 오르는 게 좀 덜 오른다 뿐이지 물가 하락이라는 얘기는 작년보다 전월보다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니지. 맞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또 혼났네. 오케이 예. 오케이.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국면으로 네. 가니까. 아마 주식시장도 좀 랠리를 보이고 뭐 좀 당분간 좋지 않겠냐 이제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제 뷰를 얘기했던 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면서 올해 제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약간 상고하저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봤었어요. 예. 왜냐하면 상반기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위험자산을 상당히 좀 흥분시킬 거다 그렇게 봤었던 거고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빠르면 한 3월 지표부터는 미국 물가 지표 헤드라인 CPI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최근에 발표된 3월 물가가 3.5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코어는 3.8이었고. 네, 저도 뭐 전망이 제대로 지금 틀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걸 놓쳤는지 보니까 또는 어떤 게 변했는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먼저 핑계거리를 대자면 유가죠, 유가. 유가. 예, 왜냐하면 연초 유가가 70불대였어요. 예. 근데 지금 85불, 86불이니까 연초 대비 유가만 한 20% 정도 상승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연초만 하더라도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물가, 유가가 좀 이렇게 약간 낮아지는 이런 우려들이 높았지. 뭐 지금처럼 뭐 계속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막 그 확산이 되고 이란으로 확대되고 이런 좀 우려는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정유시설 막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유가도 올리고 그래서 유가에 대한 기본 전망이 달라진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거비도 안 떨어지더만은. 주거비는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떨어졌어요. 예, 조금은 떨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용 시장이 너무 탄탄하니까. 예. 지금 뭐 미국의 고용시장 봤었을 때는 이게 어디 봐가지고 경기둔화, 뭐 경기침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노랜딩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의 수요 측의 압력이 세다 보니까 서비스업 물가가 떨어지질 않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가 연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기본 가정이 좀 틀린 것 같고. 예. 그래서 원래는 한 3월 이후부터는 좀 물가가 3%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낮아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코앞에 다가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틀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망은 상반기 내내 헤드라인 CPI는 3%대 초중반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반기 가서나 조금 3%대 이하로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지금 미국의 헤드라인 CPI에 지금 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제가 이제 오늘 뭐 제목으로 갖고 간 건데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다 잡았지? 이제 우리 싸움 끝났지? 너 진 거 봤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좀 우스대는 네. 상황이었는데 마치 이게 좀비처럼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딱 완전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슬금슬금 좀 기어 오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연장전 같은 느낌? 그게 적어도 상반기에는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상반기 다시 조금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이번 주에 수요일 날 CPI 나왔고 미국 네.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PPI 나왔고 예. 이거 두 개 겪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국채 수익률 확 뛰었고 네. 달러도 강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얘가 지금 4.4 갈라나 싶었던 게 4.4 툭 치고 지금 4.5, 4.6도 건드리고 네. 이거 어떻게 우리 박 박사께서 보시던 그 이렇게 예상했던 거 대비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이렇게까지 미국 금리가 올라갈지를 예측 못했죠.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3월 이후에 미국 물가가 그러니까. 3% 이하로 떨어지는 그림이었고 그 그림이었으면 그거 이꼴 뭐 그러면 대충 뭐 6월에는 금리나 하지 않겠냐. 그러면 6월에 금리나면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선반영하니까 네. 그럼 뭐 3, 4월부터는 벌써 저 아래로 이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이제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미국 10년짜리가 4.5대에 다시 왔다는 얘기는 올해 6월 달 금리나도 텄다. 물 건너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나 시기를 9월, 12월 정도로 지금 좀 후퇴해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자신하기 쉽지 않다.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게 이제 표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지난 3월 FOMC에서 이제 그 점도표 나온 숫자인데 네. 그때 이제 주목했던 게 이번에도 과연 그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유지되느냐였잖아요. 근데 그날 유지돼가지고 막 다 예. 환호성을 잠시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뜯어보니까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3월도 중간값이 4.6, 12월도 4.6이긴 했는데 평균치가 올라갔어요. 예, 예, 예. 그래서 12월 달에는 4.6보다 훨씬 아래로 봤던 위원들이 대부분 4.6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디안 값은 그대로였지만 평균 값이 올라온. 그리고 25년 이후로는 뭐 한 클릭씩 다 위로 올라왔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준 내에서도 연준위원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게 자기들 생각했던 것보다 이 물가에 안정되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네.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늦게 해서 생기는 위험보다 금리 인하를 빨리 해서 생기는 위험이 더 클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월 달에 FOMC에서 이제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점도표의 변화를 수반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3월까지는 세 차례 금리나 유지됐지만 예. 6월에는 정말 잘해야 두 번 내지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한 번까지도 점도표가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감을 미국채 금리가 4.5까지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지금 최근에 좀 반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제가 볼 때마다 화딱지가 나는 게 말이죠. 네. 뭐 좌우지간 그 금리 이상으로 돌기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네 만회해갖고 우리 헷갈리게 해놓고 네. 이제 또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무슨 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해갖고 오도방정을 다 떨다가 이제 또 저렇게 슬쩍 작년 4분기부터 슬그머니 한 10월 11월 그 무렵부터 소위 피봇이라 해가 이제 금리는 내리는 쪽만 남았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닌 말로 우리 국내 나름대로 이렇게 거액 자산가 내지는 좀 이렇게 투자가 그거 하시는데 아마 주식이나 이런 거는 좀 코인 같은 건 난 도저히 체질상 안 맞고 뭐 PB들을 만나든 은행을 가든 대부분 또 장기채를 구원하셨어. 네. 에? 이제 금리 내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랬고 맞아요. PB들도 많이 그랬고 ETF 시장에도 보면 돈 들어온 게 그쪽이고 근데 지금까지의 금리 추이로 봐서는 별로 수익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내 짐작컨대 우리 박근석에서도 어차피 운용하시는데 네. 운용 자금에 그래도 뭐 한 절반 내지는 이상을 갖다 채권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보험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아서는 좀 시원찮겠는데 수익률이. 예, 아픈 데를 또. 네, 여기 또 취미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금리가 고점은 지났으니까. 고점은 지났으니까. 네, 작년 10월 말 정도가 이제 고점이었고 작년 10월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 미국채 10년으로는 네. 한 120BP가 하락을 했고 예, 예. 우리 기준으로 한 100BP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랬다가 지금 연초 이후에 한 절반 정도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좀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올해로 봤었을 때는 금리가 연중 최고치니까 당연히 올해 샀던 거는 지금 다 터져 있는 거는 맞고 아까 이제 개인 투자자 얘기하셨는데 개인들이 작년에 그 채권을 한 38조 원 정도 샀고 예. 올해 1분기만 한 12조 원 정도 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채권 지금 미국 채권 말씀하시는 거? 국내 채권. 국내 채권.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개인들의 그 채권 매수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예. 12 곱하기 4하면 48조가 돼버리니까. 예. 근데 올해 산 거는 지금 다 터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고 근데
어차피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고민을 해야 될 거는 그럼 다시 금리가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준도 지금 이제 제가 앞서서 잠깐 얘기했던 게 결국은 금리 인하의 시기만 좀 늦추는 거냐. 아니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가 제가 봤을 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네. 여전히 저의 견해는 단순히 금리 인하의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다시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그런 국면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박판석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 크게 시장 컨센서스에 크게 반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왜 제이미 다이먼은 네. 월가의 황제란 양반이 네. 제피 모건의 CEO인데 그 뭐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사람은 아닌데 네. 작년부터 금리 좀 오를 수 있다 하면서 뭐 6.5%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 최근에는 8%까지 언급했어요. 맞아요. 그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 얘기가 뭐 이렇게 채권 쪽으로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이 양반 왜 이래 싶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사실 저도 몇 번 네. 당해봐서 아는데. 당해봐서 아는데. 제이비 다이먼은 약간 휴먼 인디케이터입니다. 반대 네. 개념에. 왜냐하면 제가 네. 경험이 있던 게 2018년도에 예. 그 당시에도 뭐 미국채 10년이 뭐 5% 간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4%인가 살짝 찍고 그 얘기 한 직후에 바로 급락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제 특히나 또 코로나 닥치고 이러면서 확 많이 빠졌지. 뭐 코로나 2020년도였고 예, 2018년도에 18년부터 이제 많이 빠지기 예, 시작했죠. 그때 뭐 이제 이른바 네. 미 연준의 인슈어런스 컷 보험성 네, 금리나 예, 예. 있었던 이제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그 파월이 엄청 그 갈굼을 당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에 또 약간 경제 지표는 좀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 저희 본부장님이 야,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그 월가의 구루가 네. 미국 금리가 4.5% 간다는데 네. 우리 조금 투자 시점을 늦춰보자. 네. 조금 조심하자 네. 했는데 투자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때 한번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고 이번에도 작년에 한참 그 맞아요. 10월 말에 미국 10년 5% 딱 넘을 때 그때 6.5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신이 있었죠. 이 양만 또 틀린다. 요거는 매수해야 된다.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요번은 안 당했는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제이미 다이먼을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폄하할 정도의 그런 분은 아니죠. 왜냐면 정말 월가에서 JP 모건을 지금 몇십 년째 이끌고 있으니까. 그럼 왜, 이분은 왜 이러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시장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컨설팅 하는 입장?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의 기대값이 이제 쏠려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뭔가를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그 서포팅하는 차원에서의 조언이지 실제 시장을 전망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영향을 줘서 또 시장이 반대로 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이 8%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그거는 현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분은 이제 정말로 이 JP 모건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가장 큰 그 글로벌 금융 그룹의 수장이니까 예. 위험 관리 차원에서 니네 혹시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요것도 좀 생각해야 돼 라는 차원이지 이렇게 갈 거니까 뭐 정말 준비해야 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JP 그 제이미 다이먼보다는 제가 요즘에 신경 쓰는 분은 레리 서머스거든요. 서머스. 예. 왜냐하면 이분이 그 미 연준으로서는 가장 수치였던 게 2022년도에 제롬 파월이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트랜지터리하다, 일시적이다라고 네. 했었을 때 사실은 바보들의 합창이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롬 파월의 발언에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동조했거든요. 재무장관이. 예. 앞뒤로 전 현직 예. 연준 의장들이, 그래, 물가가, 뭐,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때 막 미국 물가가 5%를 넘어간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9.1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 지금 하버드 대학의 총장님이신가 하는 분인데, 야, 웃기지 마라. 이거 미국 물가 구조적인 거지,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고 정말 통렬한 비판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분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최근에도 얘기했던 게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다. 어쩌면 한 2% 중반일 수도 있다. 실질 중립금리 수준이. 그러면 실질 중립금리가 2% 내지는 2% 중반이면 인플레이션 타겟이 2%니까 더하면 한 4.5, 5.0이에요. 그러니까 명목 중립금리 수준으로는. 근데 연준의 지금 타겟, 롱거런 금리는 최근에 2.5에서 2.6으로 0.1%포인트만 높였잖아요. 살짝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얘네 또 헛발질 하고 있네. 네. 약간 이제 이런 네. 그 멘트를 한두 달 전에 남기셨고, 요번에 또 얘기하신 게, 다음번에 연준의 그 행보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예, 거기까지. 아, 요분도 이제 그쪽에 지금 합류해서 네. 저는 사실 그 말씀이 제일 좀 두려워요. 그렇게 시장을 정확하게 잘 보신 분인데,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렇게 갈 만한 위험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왜냐면 저는 이제 어쨌든 의사결정하고 운용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고, 그래도 다음 방향은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의 시점이 생각보다는 좀 늦춰지는 쪽으로 보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정도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금통위 영향으로 뭐 국채 선물 보니까 10년물 국채 선물이 뭐 0.51T, 51T 거의 반비가 올랐으면 금리 제법 빠진 거고, 환율은 11원 30전 올라서 1375원 40전 끝났는데, 우리 박 부사님 보시기에 네. 이 지금 1375원 이거 오늘 같은 페이스로 한 2, 3일만 올라버리면 1400원입니다. 그렇죠. 환율이. 네.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저는 예전 같은 그 뭐랄까 절박함 내지는 위기감이 안 느껴지죠, 저는. 왜 이렇게?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질문이 오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보다 더 뭐 훌륭하신 우리 총재께서 네. 답변을 미리 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승이 1,360원 하면은 뭐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1,400원 환율을 넘어가는 게 한 세 번인가밖에 없거든요. 주로 우리가 거덜날 때였죠. 뭔가 문제 생길 문제 때. 생겼을 때. 97년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재작년에 그 레고랜드 사태 떠졌을 때 잠시 1,400원 올랐지 그 뒤로는 1,400원을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1,370원이라고 하는 환율은 1,400원이 내다보이는 환율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그 절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위험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지금은 생각보다 이제 왜 민감도가 적냐면 일단은 우리만의 원화 약세가 아니지 않냐. 아, 그러니까. 어, 달러가 강하고. 그 다음에, 뭐, 평장 옆에 보더라도 오늘 달러엔이 153엔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달러 위안이 지금 뭐 7. 뭐 7.26 정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프락시 통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 아시아권에 있는 통화들이 다 이제 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1370원이 옛날과는 조금 다르게 왔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그 사회를 봤을 때 나오셨던 패널 분이 CT의 우리 류현정 그 아, 류현정 부장 나오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과는 다르게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른바 아웃바운드 달러화의 매입 수요가 많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환해지 안 하고 해외 주식, 해외 채권 엄청 사죠. 해외 부동산, 해외 대체. 그다음에 국내 개인들 요즘 서학개미죠. 예. 요즘 누가 촌스럽게 국내 국장 봐, 뭐 미장 가야지,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ETF도 보면 해외 상장 그 ETF, 해외 상장 국내 ETF가 많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ETF 사면 자산운용사들이 모아가지고 또 달러를 살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전보다는 훨씬 달러에 대한 그 밖으로 나가는 수요가 좀 많아진 것 같고. 그 뭐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올 달러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른바 순채무국가였었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자산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화가 오르면 뭐 해외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좋은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뭐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전보다는 절대 수준에 대한 의미 어떤 우려도는 좀 줄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뭐든지 항상 속도가 빠르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올해 1분기만 거의 국내 주식 14조, 15조 정도 샀을 텐데 얘네들도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주식 자금을 전통적으로 환해치를 뭐 세게 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수준은 그냥 뭐 우리만 약한 거 아니니까 뭐 같이 갈 수 있는데 1,400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은 그래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레벨 아닌가. 일단 저는 그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뭐 총재 뭐 하는 입장에서 무슨 뭐 환율 방어 이런 그거는 언급 없었죠. 없었죠. 없었으니까 사실 오늘 환율이 11원 튄 이유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오히려 뭐 이러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한 부분들을 누리는 그런 자산가들도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심각하진 않다 이런 톤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어 그래? 그럼 위쪽이 좀 더 열리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추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요 요즘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뭐 조금 앞서서는 그 어떻게 보면 매크로 여건이 예.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 예. 왜냐하면 물가의 안정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예. 금리나 시기가 좀 후퇴하니까 좀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 주식이 뭐 요달 이번 달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전체 주식 시장 보게 되면 역시 저희도 국내 시장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같이 투자를 하니까 예. 지금 미국 주식은 사상 최고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 전반으로 보면 예. 지금 약세가 아니거든요. 약세가 예.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에브리씽 랠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원자재도 뭐 지금 계속 강하고 그래서 지금 자산 배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위험 자산 비중 확 줄이고 그럼 안전 자산 도망가야 될 때냐?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봐요. 그리고 어쩌면 오히려 위험 자산한테는 가장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다. 왜 가장 좋은 환경이냐면 특히나 이제 위험 자산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 주식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강하고 그다음에 기업 이익들이 뭐 AI 모멘텀 주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데다가 향후에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나를 언제인가는 할 것 같은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경기 좋고 실적 잘 나오고 금리는 뭐 지금은 높지만 언젠가는 낮아질 거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장 상황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이 이제 그런 해외 증시의 강세를 좀 쫓아가 줘야 되는데 이제 뭐 국내 요인들도 좀 있잖아요. 예. 어쨌든 또 밸류 모멘텀이 좀 꺾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종 위주로 뭐 상당 부분 또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그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좋은 분위기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은 되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여전히 상반기에는 위험 자산 위주로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조금 그 예상보다 금리나 시기가 좀 늦춰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 약간 좀 쉬어가는 속도 조절, 숨 고르기 정도는 조금 만들어줄 수 있겠다.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그냥 올해 상반기 내내 6월까지 그냥 확 나이키식으로 그냥 끌어올릴 것 같았는데 그냥 조금 숨 고르기 하면서 그 정도로 보신다. 오히려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 조금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둘 중에 하나 금리나 시기가 단순히 늦춰지는 거냐 아니면 아예 금리 인상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전자라고 한다면 시장은 잠시 쉬겠지만 다시 재상승해서 전고점을 넘어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만약에 아닌데 금리 인상을 지금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라면은 일단은 한 번은 조금 조정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둘 중에 대한 판단으로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도 인하 시기가 늦춰지는 정도로 일단 보고 있다. 그래요. 이 지금 이제 오늘 1, 2, 3부라서 이제 박 부사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요거 하나만 짧게 한번 보고 가시죠. 그 네. 가져오신 장표 중에 12번 좀 그림 느낌이 안 좋으네요. 12번? 역사의 네. 경우는 실업률 급등 없이는 물가 안정도 없다. 이거. 네. 아 이거 맞아요. 저 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장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여기서 이 빨간색은 실업률이고 파란색은 예. 물가거든요. 예. 근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항상 예.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안정화되려면 경기가 침체돼서 실업률이 급등을 해야 결국은 즉 경기가 망가져야 물가가 안정화돼요.
노랜딩인 상황에서 물가가 절대 안정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물가도 보면 9.1에서 빠르게 3.0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금리 인하가 조금 뒤쪽에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늦춰진다고 봅니다. 예.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강하다고 보는데, 금리 인하를 늦게 하는 만큼, 나중에 금리 인하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결국은, 현재로서 물가가 안정되려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서는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기 위한 경기 침체를 위해서는 결국은 경기 여건 대비 높은 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하이어 포 롱거라는 게 결국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장기화되는 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어느 시점인가는 분명히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직 랠리의 뭐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즐기고는 있지만 이번 장이 끝나고 나면 또 그 뒤에 후폭풍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 결국 또 역시 이번 결말도 중앙은행은 샤워실의 바보처럼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차가운 물 틀었다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우려를 조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요거 다음번 얘기니까 요거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앞에 했던 얘기 좀 헷갈리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나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도 있네. 요것도 6번도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거 이코노미스트 꼭 이렇게 갖고 와서 사람 겁주더라고. 네네. 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하는 그 고비 사막에만 있다는 몽골의 고비 사막에만 있다는 쌍봉 낙타인데 그 1차 물가의 피크 이후에 떨어지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결국은 야 이러다가 70년대처럼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뭔가 확인하고 금리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저 그림을 갖다가 쫓아간다면은 네. 역사가 비스무리하게 또 반복되듯서 우리 저 파란 색깔의 저 색깔이 네. 과거에 저 70년대 이후 90년대까지의 저 물가 상승률 추이를 갖다가 그대로 비슷하게 간다면은 다이먼 회장 말이 뻥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된다면 8% 가야 된다니까. 저 그림이라면 두 번째 물가가 첫 번째 물가 봉우리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이른바 1차, 2차 오일 쇼크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가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계속했던 게 그 결국은 금리 인하 시기에 단순 지연이냐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는 시나리오 1로 가면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시나리오 2는 뭐냐면 과거에 물가가 급등한 이후에 패턴을 보면 물가가 급등한 이후에 안정화돼요. 근데 다시 또 올라. 왜냐하면 이른바 기저효과가 소멸되기 때문에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려요. 근데 결국은 다시 좀 내려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10번의 경우에 보면 10번 중에 8, 9번은 급등했다가 빠르게 빠졌다가 살짝 올라가서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다시 빠진 게 한 열에 8, 9번이고 열에 한두 번이 이제 이랬던 거죠. 1차 오쇼크.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성으로는 그래도 뭐 살짝 헷갈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물가가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뭐 전망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고 요 두 번째 정도까지 나타나려면 정말 아 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전면전하고 뭐 호르무즈 잠그고 뭐 이러면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근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전망도 중요하지만 그 뭐 확률적인 부분도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쪽에 확률을 높게 보고 배팅할 거냐. 근데 이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고 배팅하기에는 좀 너무 극단적인 전망인 것 같아서 일단은 염두에는 두고 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림은 연준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나 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지나놓고 보면 야 그때 금리나 했어야 되는데 연준이 금리나 시기 또 놓쳤어. 그래서 결국은 늦게 금리나 해서 결국 또 경기가 박살났어. 그런 얘기가 저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조금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고 승리를 갖다 선언하기엔 좀 이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 부사님이 위험 자산 쪽에서의 어떤 뭐 좀 혹독한 조정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구나. 네. 금리도 시장 금리도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시고. 네, 뭐 시장 금리 수준으로는 레벨로는 뭐 반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의 단순 지연이냐, 아니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냐,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계속 중요하고 저는 일단은 시기의 단순 지연으로만 보고 현재 시장을 대응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